안녕하세요. 이번에 보고 들으실 시 낭송은 전경섭 작가의 이별을 마시다, 너의 집 앞, 이렇게 두 편의 시 낭송입니다. 제가 이번에 시 낭송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두 편의 시의 감정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쓸쓸한 커피잔을 앞에 두고 이별을 한 뒤 서글픈 그리움으로 찾아간 그의 집 앞에서 차마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감정, 그 쓸쓸한 감정을 담아 낭송했습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이별을 마시다. 전경섭. 마주 앉아 마시는 커피잔에 이별이 녹아 있다. 식어가는 커피처럼 사랑도 식어가고 이별을 마셔가며 사랑을 비워낸다. 쓴맛만 가득한 마지막 커피 한 잔. 너의 집 앞. 전경섭. 매일 바래다 주던 이 길 오랜만에 걸어본다. 너의 집 앞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그대로인데 손잡고 미소짓던 너는 어디로? 지겹기까지 했던 이 길을 서글픈 그리움 되어 찾아올 줄 몰랐다. 우두커니 너의 창문 바라보다 걸어온 길 되돌아간다. 지겹던 이 길을 함께이고 싶은 이 길을. 잘 보고 들으셨나요? 여러분들, 올가을엔 이별이 아닌 사랑이 가득 담긴 커피 한 잔 어떨까요? 여러분들,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